대세에 대한 얘기 할 차례죠. 뭐, 세운제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뎃에 대해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잇의 역할을 한다라 그랬어요. 잇의 역할, 잇이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 역할을 할때 먼저 정리하면 여기 있습니다. Sarah knew that I was lying to her. Sarah는 내가 그녀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she know죠? What did she know? 이때 목적어 역할하고 이때는 뭐할수 있다라고 배웠냐?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생략할 수 있다. 목적어 역할할 땐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했으면 이게 뭐하고 공통점이라고 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하고 마찬가지 문법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는데 각각 이유가 다른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마찬가지 이랬는데 이건 뭐 I know the girl that can speak Chinese 뭐 이런 거 할까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 아니야? 여자아이를 알죠. 걸은 걸인데 어떤 걸이냐? 중국어 할줄 아는 아이는 아니군요, 지금. That James likes 이런 거. 나는 제임스가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를 알고 있다. 이런 문장에서 이 녀석이 앞만 길어봤자 she가 돼요, her가 돼요, her가 돼요 하면 여기에 her가 돼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사가 관계대명사 절 속에 무슨어로 들어간다? 목적으로 들어갈 때이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이 녀석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I know the girl that James likes 할때 that 하고 Sarah knew that I was lying to her 때이 that을 둘다 똑같이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할 수 있는 이유가 각각 다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뭐 보호가 될수 있다, 주어가 될수 있다 이런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구해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얘는 주어를 하고 있습니까? 목적어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습니까? 주어를 하고 있고 주어가 무지하게 기니까 어떤 구문 사용한다? 가주어, 진주어, 가진 구문을 쓰는 거죠. 가진 구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합니다. It is certain. 무엇이?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 원래 문장은 뭐였다?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 is certain 이었죠. 원래 이런 문장이었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is로 바꿔서 가짜 주어 is로 바꿔서 It is certain that we should save the earth 이런 식으로 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신 생략할 수 없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믿는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I believe that we should change the world. 되겠죠? I believe that we should change the world. 오케이. 그래서 이 that은 주어로 사용됐습니까? 목적으로 사용됐습니까? 보호로 사용됐습니까? 그렇죠. 목적으로 사용됐으니까 이 that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괄호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 believe we should change the wor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은 제안이 마라톤 경주에 참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고 있죠. 그래서 더 Good news is that John will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 The good news is that John will take part in the marathon race. 그래서 이 that이 뭐 하고 있습니까? 주어하고 있습니까? 목적어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보호가 되고 있고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ake part in 같은 건 뭐가 있던가요? join 또는 join in. 그래서 take part in 뭐 하다? 참가하다. 그러니까 join in, take part in. 오케이. P로 시작하는 건 아무도 조사 안 해왔나요?
participate in도 있습니다. participate in. participate in. take part in. join, join in. 자, take part in이나 participate in은 여러분들이 곧 자주 만나게 될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참가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We should save the earth. We should change the world. John will take part in the renaissance. 이 지금 평화판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어떻다? 그렇죠.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완벽해야만 합니다.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We the thing, we should the thing, we should save the thing. The thing 자리에 the earth 있고요. 뭐 여기 the thing이 들어갈 자리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The thing을 아무리 찾아봐도 끊어읽기를 해보면 we should save 우리가 누가 뭐뭐 한다고요? The thing 들어가야 갈 수도 있었을 자리에 the earth가 있고요. We should change 똑같습니다. 구조가 똑같죠. The thing이 들어갈 수도 있을 자리에 the world가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죠. The thing이 들어갈 수도 있었을 자리에 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알맞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is a fun fact.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빈칸이 없는데? 아 빈칸에 뭐야 이게? 아 이게 다 민칸이라고? 그래서 같은 표현하면 뭐예요? It is a fun fact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It is a fun fact that 절이네요. It is a fun fact that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가주어 that 절을 that 뒷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진주어. 그러니까 뜻이 뭐다? 재미있는 사실입니다. 뭐가 재미있는 사실이다? 19시간 동안 잔다라는 것은 그렇죠. Koalas sleep for about 19 hours a day. 이게 완벽한 문장이죠. 누가 뭐 한다? 얼마 동안? 매일매일. 여기에 on은 every로 바꿔 쓸 수 있는 어였습니다. 매일매일 약 19시간 동안 잔다 라는 거 완벽한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가주어 가진 구문 써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is true. 그래서 뭐가 사실이다? 블루 웨일들이 가장 거대한 해양 동물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된다?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sea animals 라는 문장으로 바꾸면 되겠죠. It is true that blue whales are the largest animals. 오케이. 그래서 가, 진, 구문입니다. 계속해서 that this food has gone bad is certain. 그래서 뭐가 사실이다, 뭐가 확실하다, 이 음식이 맛이 갔다라 는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같은 표현은 It is certain that this food has gone bad 하고 같은 표현이죠. It is certain that this food has gone bad. 오케이. 가진 구문 써서 문장을 표현하라. 그 다음 발로 아래 말을 포함시켜서 다시 써라. It's a pity 한번 뜨세요. 안된 일이다, 불쌍한 일이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을 포함해서 같이 표현하면 다시 표현하면 뭐가 된다? She broke her leg. 그렇죠. It's a pity that she broke her leg. 그러면 it's a pity that she broke her leg은 뭔 뜻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라는 것은 참 안 된 일이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대수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주어요. 그렇죠. It, that, 가진 구문이죠. 가진 구문. 가진 구문의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진주어 역할하고 있죠. 진주어. 그래서 it's a pity that she, 언제 부러진 게 언제 불쌍한 일이래? 과거에 부러진 게
그렇죠. 현재 지금 불쌍한 일이 될 수가 있죠. 과거에 그렇게 다쳤다라는 것이 지금 보니까 참 현재 안된 일이다. 그래서 뭐 이거 안된거 표현하는 어떤 패턴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너는 다음번에 더 잘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I'm sure tha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I'm sure that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그래서 이 대사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미 만나봤던 표현이죠. 확신 표현하기. I'm sure 써도 되고 못 써도 됐더라. 그렇죠. I'm sure that 에서 that 생략할 수 있죠. I'm sure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목적어는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sure나 certain은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마치 목적어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뭐, I know. 이렇게 해도 비슷한 뜻이죠. I know that you will do better. 난 네가 다음번에 잘할 거란 걸 알고 있어. 확실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마치 목적어는 아니지만 생략을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진이 엄마가 요리사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쓰란 얘기입니까? 가진 구문 쓰란 얘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다. It is true. 그렇죠. It's true. 이렇게 줄였어야 되고. It's true that. Susan's mom is so cool. 그 됐습니까? It's true that 수진's mom is a cook. It's true that 수진's mom is a cook. 사실이에요. 수진's mom is a cook이라는 것은. 그다음 나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일시적 경향성 됐습니까? 일시적 경향성을 표현하는 것은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시제 쓰면 안 돼요. 현재 시제 쓰면 그것은 그냥 사실이야.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 굶주려야만 한다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알아요. I know I know that. that many people are starving. 그렇죠. I know that a lot of people. Many people. 암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starving. I know that many people are starving. 네, 굶주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현재 요즘 들어서 이렇다는 것을 언제 알고 있다? 현재 알고 있다. That 생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꼭 갈로 하세요. 생략할 수 있고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문법입니다. I know many people are starving.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겉 만드는 대세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시간의 접속사 when, while, as에 대한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케이크 만들면서 요리법을 확인해라. Check out the recipe. Make 그렇습니까? As you make the cake. Check out the recipe. Check out이 확인하다죠. Recipe가 요리법이죠. Check out the recipe 해라. As you make the cake. So as가 뭐의 뜻이다? While의 뜻이죠. 이런 as를 보고 뭐의 as? Reason as, time as, manner as. 그렇죠. Time as라 했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should I check out the recipe? 이렇게 물었겠죠. 여기에 check out 앞에 쓸수 있는 건 뭐예요?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니까. Check out the recipe as you make the cake. 명령문은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거니까 이런 거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런 as가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할 때란 뜻이니까 뭐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그래서 when should I check out the recipe? 언제 확인해야 돼요? As you make the cake. 케이크를 만드는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절대로 will 넣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탐과 토니는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큰 울음소리를 들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탐과 토니가 큰 울음소리를 들었다. A loud cry. 언제? They were near the hill. 그렇죠. While they were near the hill. 그래서 while they were near the hi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얘는 귀찮으니까.
데이 처리하고 그래서 while they were near the hill이라 내가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en did they hear a loud cry? 그렇죠. When did they hear a loud cry? 언제 들었니? 어, when에 대한 대답. 그래서 예를 보고 뭐에 무슨 절? 시간에 이라고 한단 말이죠. When did they hear the loud cry? They heard a loud cry while they were near the hill. 언덕 근처에 있는 동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패키는 쇼핑하러 갈 때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살 거라 이 말이네요. 언제 쇼핑하러 갈 때? 쇼핑하러 갈 때 언제 선물 살 것일까? 쇼핑하러 갈 것이다. 선물을 살 것이다. 쇼핑하러 가는 것도 미래. 선물을 사는 것도 미래. 다 미래에 할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키가 쇼핑하러 갈 때 엄마를 위한 선물을 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en Becky goes shopping, she will buy a gift for her mom. 하면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얘는 베키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hen Becky goes shopping 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When will Becky buy a gift? 그렇죠. When will Becky buy a gift for her mom? 언제 살 거니? 그래서 언제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에 무슨 절이고?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고 여기에 절대로 Becky will g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아, 그러니까 분명히 쇼핑하러 가는 건 미래 일이야. 그래서 학생들한테 When Becky will go shopping, she will buy a gift for her mom. 이래 놓으면 뭐가 틀린지를 모른다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 드렸어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분명히 언제 살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여기 절대로 어떻게 표현해서 안 된다? When Becky will g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어 그래 will만 빼고 When Becky go shopping 이런 애들도 있다니까. 그것도 안 돼요. 현재 시제로 반드시 해줘야 돼. When Becky go 아니에요. When Becky will go 아니에요. When Becky goes shopping. 어, 중요한 표현이라 했습니다. 칼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 완성시키려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는 문법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뭐 I was reading a book은 일단 뭔 뜻이야? I was reading a book.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남아 있는 거 뭐 he 있고 콜드 있고 when 있고 me가 있으면 여기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그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나는 책 독서 중이었다 이 표현 하란 말이죠. 오케이. 그럼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난 독서 중이었어요. I was reading a book. 오케이. 그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when he called me. 그렇죠. when he called me. 됐습니까? 그래서 when he called me가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걸 보고 얘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가 있다라는 말을 쉽게 하면 얘가 뭐에 무슨 절이다? 시간의 부사절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en were you reading a book? 언제 책 읽고 있었니? 라는 질문이죠. When were you reading a book? I was reading a book when he called me. 그가 나한테 전화했을 때 독서 중이었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표현은 When he called me, I was reading a book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종속 접속사의 특징이야. 종속 접속사는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 When he called me가 먼저 나오고 싶으면 그때 반드시 쉼표 해야 됩니다. When he called me 쉼표 I was reading a book. 그 다음에 I heard a strange voice 하면 나는 내가 이상한 목소리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as 있고 my 있고 open도 있고 I 있고 ears 있으면 여기는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눈을 떴을 때 이런 표현이죠. 그럼 내가 눈을 떴을 때 as I opened my eyes 그렇죠. as I opened my eyes. I heard a strange voice. 난 이상한 소리, 목소리를 들었어. As I opened my eyes, I heard a strange voic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as를 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As I opened my eyes 라는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하면 돼요? When did you hear a strange voice?
오케이. 뭐 한 명밖에 없나요? 뭐라고요? When did you hear a strange voice? 그렇죠. 언제 이상한 목소리를 들었니? 그래서 얘를 보고 time 애들아 그러고 어떻게 된다? I heard a strange voice as I opened my eyes. 할 수 있어요. 왔다 갔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somebody broke the window. 누군가가 창문을 깼대죠. 네. 그러면 뭐 they were cards while playing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 들어가면 돼요? 그들이 같은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Somebody broke the window. 언제? While they were playing cards. 그렇죠. While they were playing cards. Okay, somebody broke the window while they were playing card. 누군가가 창문을 깨뜨렸어요 while they were playing card. 그들이 카드 게임을 하는 동안. 그래서 while they were playing car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en did somebody break the window? 그렇죠. When did somebody break the window? 근데 이런 표현 누가 깼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죠. 이럴 때 이렇게 안 쓰는데 잘. 그렇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더 그렇죠. 더 window was broken by somebody. The window was broken by somebody while they were playing cards. 그리고 by somebody는 굳이 말할 필요 없죠. 누가 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럴 때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정상이다? 수동태를 쓰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The window was broken. 창문이 깨졌어요. While they were playing cards. 그들이 카드 게임 하는 동안. Okay, was broken. Was broken 해서 is가 아니고 was를 쓴 이유는 누가 대답해줘요? broke가 대답해주죠. broke. break의 무슨 형? 그래서 it is broken이 아니고 it was broken. 그러니까 the window was broken by somebody while they were playing cards. When did somebody break the window? When was the window broken? 이 대답, 이 문장이랑 붙어 있을 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was it broken 하면 되겠죠. 언제 깨졌니? 됐습니까? When was the window broken? 창문 언제 깨졌니? When was the window broken? 됐습니까? Okay, while I watched TV, he played online games. 그래서 내가 그는 온라인 게임을 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 표현은 이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다? While I was watching TV. 이렇게 해야 어울립니다. While I was watching TV.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건 어떤 느낌이기 때문에 쭉 쿡. 됐습니까? 그래서 쭉 느낌이 뭐? TV 보는 동안 그 다음에 쿡 느낌이 뭐? 온라인 게임을 했다. 내가 TV 보는 동안 그는 온라인 게임 했어. While I was watching TV, he played online gam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계속해서 I'm shy when I meet new people. 그래서 shy의 반대말은 뭐든가요? Confident. Confident? 뭐 confident 해도 되겠고요. Confident 무슨 뜻이길래? 대담한. 자신감 있는, 대담한.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죠. Outgoing. Outgoing의 뜻은 어떤? 외향적인. I'm not outgoing. I'm shy. 난 내성적이야. 난 수줍음이 많아. When I meet new people. 뭐 할 때? 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어? 새로운 사람들 만나면 좀 쭈뼛쭈뼛 거리는 편이야. I'm shy when I meet new people.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짐에게 전화했을 때 그는 받지 않았다. 무슨 시제 전화했을 때? 과거 시제에 전화했을 때. 무슨 시제 받지 않았다? 과거 시제에 받지 않았다. 오케이. 그러면 쉼표, 이 표현 할 때 쉼표 넣을래? 쉼표 안 넣을래? 넣을래. 쉼표도 꼭 넣어야 되겠어요? 네. 오케이. 그러면 뭐로 시작해요? When. 그렇죠. When으로 종속절로 시작해줘. When. When I told.
When I called James. 쉼표. 그다음 그렇죠. He didn't answer 하면 되겠죠. 전화를 안 받은 건 answer 하면 되겠죠. He didn't answer. 오케이. 받다는 take도 있고 뭐 get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didn't answer 이렇게 소리하면 됩니다. When I called Jim, he didn't answer. 됐습니까? 오케이. 난 심표 안 하고 싶어. He didn't answer when I called him. 보다는 Jim didn't answer when I called him. 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Jim, 이거 똑같은 표현을 심표 안 하고 싶으면 주절부터 쓰란 말이고 주절부터 쓰면 Jim didn't answer. 됐습니까? Jim didn't. 그러니까 종속절하고 주절이 왔다 갔다 바꾸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answer when I called him. 됐습니까? 팀은 전화 안 받았어요. 내가 그에게 전화했을 때. 이때는 쉼표가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바꾸는 거 확실하게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공부하면서 때때로 음악 듣는다. 그래서 저 그가 무슨 시대 공부하면서 그렇죠. 그의 어떤 habit을 얘기하고 있죠. 습관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문장이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올 건데 전부 다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돼? 그렇죠.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쉼표 쓸까 말까? 쓰지 말까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시작해요? 시작은? Sometimes. 오케이. He부터 시작해야죠. He. Okay, he sometimes listen to music. Listens to music. He sometimes listens to music. 쉼표 안 쓴다며? 주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가 음악을 가끔씩 듣는다라는 표현을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He sometimes listens to music. 그럼 공부하면서 as studies. He sometimes listens to music as he studies. 똑같은 표현을 심표하고 싶으면 as he studies 하고 심표 종속절 끝났어요. He sometimes listens to music. 그러니까 he sometimes listens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줄 알고 언제 쉼표를 하고 언제 쉼표를 안 한다는 거. 종속절이 뒤로 갈 때는 종속절 이게 쉼표를 할 필요를 없애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쉼표를 할 필요가 없으려서 그럼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서 끝날지를 몰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쉼표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의 접속사 before, after, until, since에 대한 얘기 미리 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뭐 얘들은 전부 다 when에 대한 대답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before하고 after하고 since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였냐? 얘들은 뭐로도 쓰인다? 맞습니까? 그냥 겉만 올 수도 있다. before school, after school, since 2009 이런 식으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뒤에 주어 동사도 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특히 since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since 뒤에 누가 무슨 시제에 뭘 했다? 과거 시제에 뭐 뭐 했다. 이게 since 뒤에 주어 동사가 왔는데 이게 과거에 since I was 9 since I was 쉽게 예를 들어서 since I was 9은 뭔 뜻이었어요? 내가 9살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거 보통 무슨 시제랑 많이 쓰인다? 현재 완료 시제랑 많이 쓰인다 했죠. 그렇습니까?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뭐 9. 나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영어를 공부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until은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라는 뜻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Think deeply before you make a choice겠죠. Think deeply 뭐 해라? 그렇죠. 어찌시 와야 될 자리죠. deep은 어떤? 깊은. deeply 어찌? 깊게. 깊게 생각해라. before you make a choice. 언제 깊이 생각하래요? 네가 선택하기
그렇죠. Make a choice. 결정을 내리나, 선택을 하나. 됐습니까? 선택하기 전에 충 깊게 생각해보세요. 심사숙고하세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my uncle comes back, I will stay here. 그래서 당연히, until my uncle comes back, I will stay here. 그래서 누가 뭐 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여기에 머물 것이다. 삼촌이 언제 돌아와요? 이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until my uncle will come back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until my uncle comes back 해야지 미래에 돌아올 때까지야. 그래서 여기에 until my uncle comes back 이런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Until when will you stay here?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니? Until when will you stay here? 그러니까 언제까지? Until when will you stay here? 이 대답 듣고 싶으면 until when 이라 했어. Until when. 그래서 until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 뭐에 무슨 절이라 그러고 시간에 부사절이라 그러고 절대로 will 넣지 말아라. 미래에 있을 일이라도 현재 표현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좋습니까? 그 다음에 you should wash your hands가 뭔 뜻이에요? 너는 너의 손을 씻어야만 한다. 그럼 당연히 뭐? Before you eat dinner. 그렇죠. 네가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before you eat dinner.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절대로 이 before you will eat dinn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미래에 저녁 식사를 할지라도 절대로 will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자,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는데 과연 시험 문제 맞을까 틀릴까? 그렇죠? Rachel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She was 10 years old. 그러니까 지금 has been, Rachel has been interested in stars는 무슨 뜻이에요? 뭐에 관심 있대요? 별에. 그렇죠. 레이첼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는 얘기인 거죠. 별에 계속 관심이 있다. 그럼 여기 들어갈 만한 당연히 뭐? Since she was 10 years old. 그렇습니까? Since she was 10 years old의 뜻은 여기에 was 무슨 시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she was 10 years old는 과거에 어떤 순간 쿡 찍었죠. 그렇죠? 그녀가 10살이었다죠. 근데 since가 붙으니까 뭐가 됐어요? 그녀가 10살일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since she was 10 years ol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Has Rachel been interested in stars? 그렇죠. How long has Rachel been interested in stars?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레이첼은 별에 관심을 가져왔습니까? How long has Rachel been interested in stars? She has been interested in stars since she was 10 years old. 10살 때부터 지금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죠.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m going to clean the house가 뭔 뜻이에요? 나는 집 청소할 계획이다. 그렇죠. 나는 집 청소할 계획이다. 그럼 뭐 더 게스트 리브? After the guest leave. 그렇죠. After the guest leave는 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들이 떠난 후에. 그렇죠. 나는 손님들이 떠난 다음에 청소할 계획이다. 손님들이 떠나는 건 무슨 시제야? 미래 시제. 미래. 그래도 절대로 여기에 will을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after the guest leave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are you going to clean the house? 뭐라고요? When are you going to clean the house? When are you going to clean the house? I'm going to clean the house after the guest leave. 손님들이 떠난 다음에. 그래서 게스트가 손님이니까 반대말은 뭐든가요? 호스트. 그렇죠. 호스트가 반대말이죠. 집주인 호스트. 손님 게스트. 게스트하고 호스트하고 서로 반대말 사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요. 일단 뭐 until 뭐뭐 할 때까지 삼촌이 돌아올 때까지 삼촌 미래에 돌아올 거지만 절대로 until my uncle will come bac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볼 거야 내가. 오케이. 난 5살 때부터 언제까지 뭐 해왔다? 오케이.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대답부터 시작. 쉼표 할까? 쉼표 하지 말까? 참. 쉼표 하지 말까? 그럼 뭐부터 시작해요? I have Studied studied English. English. So I have studied English. 여러분들 저 역시 경제적이 되고 저 쉼표 하는 동안 옆에 쉼이 따를 테니까 쉼표 안 했고요. I have studied English. 그다음 뭐? Since I was five. Since I was five.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since 뒤에는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일 때 since 뒷부분의 시제는 뭐가 되어야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 과거 시제가 되어야만 됩니다. 했어요, 여기는. 여기 과거 시제라 해야 돼. Since I have been five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오케이, 여기는 단순 과거라 했습니다. 근데 since가 붙으니까 어떤 과거의 시점 얘가 콕 찍고 since가 어디까지 끌고 온다? 현재까지 끌고 온다 그랬어요. since 뒷부분은 과거 시제가 있습니다. 이걸 막 거꾸로 I studied English since I have been five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다니까 그러면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뭐 쉼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Five 쉼표 I have studied English 이렇게 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쌤한테 보내기 전에 그 소리 한번더 살펴봐라. 쌤한테 언제 보내기 전에? 그렇죠. 쌤에게 보내기 전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보낼 시점이 미래라도 절대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쉼표 할래 말래? 난 쉼표 할래. 오케이. 그래서 뭐? You send the paper to Sam. Look over it. Once more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 쉼표 하지 맙시다. 그래서 뭐 over the paper once more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명령문을 시작하자. Over the paper. Look over의 뜻은 뭐겠어요? 살펴보다. 그렇죠. Look over 살펴보다 꼼꼼하게 들여다봐.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Before you send it to Sam. 네가 그것을 쌤에게 보내기 전에. 절대로 before you will send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Before you send it to Sam. Look over the paper once more before you send it to Sam.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5kg을 줄일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만 한다. 쉼표 할래 말래? 어? 말래요? 오케이. 그러면 뭐부터 너는 운동해야만 한다 라는 말로 시작해야지 쉼표를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주절이 먼저 시작돼야 되겠죠. 너는 계속 운동해야만 돼. Working out. 언제까지? 5kg. You should keep working out until you lose 5kg. 그래서 until you lose 5kg라는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오케이. 뭐라고 물으면 돼요? Until when should I keep working out? 그러니까 언제까지 운동 계속 해야 돼요? Until when should I keep working out? Until when should I keep working out? You should keep working out until you lose 5kg. 5kg 줄일 때까지. 됐습니까? 쉼표 하고 싶으면. Until you lose 5kg. 쉼표, you should keep working out. Keep은 누구처럼? 조이는 잘할 것 같은데. 조이, keep은 누구처럼? 질러, 질러. 킵은 누구처럼? 어? 원트처럼? 그러면 여기 틀렸죠. working이 아니고 뭐 해야 된다? to
워크를 해야 된단 말이죠. 틀렸단 말이죠. 책이 틀렸단 말입니까? 힙이 무슨 원투처럼이면 투 워크 했겠지? 힙은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뭐만을 목적으로 가진다? 동명사만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계속 걷다 keep walking. 계속 말하다 keep talking 밖에 안 되지. keep to talk 이런 거 없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진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가 keep이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배열하기 어쩌고 저쩌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희 웨이티드가 뭔 뜻이야? 세희가? 기다렸다. 그럼 뒤에 거 모아서 우리말로 뭐 만들란 말이야? 비가 그칠 때까지. 그렇죠. 그럼 세희가 기다렸습니다. 세희 웨이티 비가 그칠 때까지. Until the rain stopped. 됐습니까? Until the rain stopped. 오케이. Okay, 그래서 until the rain stopped 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준비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took a walk 가 뭔 뜻이에요? We took a walk. 우리가 산책했다. 그러면 뭐 we가 있고 head가 있고 after가 있고 dinner가 있으면 여기는 무슨 뜻을 우리말로 무슨 뜻 집어넣으란 말이야? 우리가 산책했다. 그렇죠. 우리가 저녁 식사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저녁 식사 한 다음에 after we had dinner. 그렇죠. After we had dinner. 그래서 after we had dinner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지? 그니까 그다음에 take a shower가 뭔 뜻이에요? 샤워 좀 해라. 됐습니까? 그러면 뭐 before 있고 go to bed 있고 you가 있으면 여기 우리말로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자러 가기 전에. 그렇죠. 네가 자러 가기 전에 라 집어넣으란 말이야. 네가 자러 가기 전에 before you go to bed. 그렇죠. before you go to bed. 그 샤워를 before you go to bed. 그러면 뭐 before you go to bed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시고요. 명령문이네. 그렇죠? 누구한테 뭐 하는 표현이야? 상대방한테 명령하는. 그렇죠. 상대방에게 충고하거나 명령하는 표현이죠. 네. 여 앞에 뭐가 생겼겠네. 그렇지? 네. 아까도 얘기했던 그거죠. 그다음에 I have lived here가 뭔 뜻이에요? 나는 여기에 살아왔다. 그럼 was가 있고 born이 있고 since가 있고 I가 있으면 여기 무슨 뜻? 우리말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태어난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난 여기에 쭉 살았어요. I have lived here. 내가 태어난 지금까지. Since I was born. 그렇죠. Since I was born. Since I was born이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다들 준비해 두셨나요? 마음속에? 네. 오케이. 그래서 until the rain stoppe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Until when did Sehi wait? 그렇죠. Until when did Sehi wait? 언제까지 Sehi가 기다렸니? Until when did Sehi wait? 그 다음에 after we had dinner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를지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en did you take a walk? 그렇죠. 너희들은 언제 산책했었니라고 과거시제 질문이죠. 그러니까 when did you take a walk? We took a walk after we had dinner. 그 다음에 before you go to bed, 네가 자러 가기 전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en should I take a shower? 그렇죠. 여기에 you should를 넣어도 같은 뜻이죠. You should take a shower 하나, take a shower 하나 똑같은 뜻이니까 when should I take a shower? 제가 언제 샤워해야 됩니까? When should I take a shower? You should take a shower before you go to bed. 자러 가기 전에 샤워 좀 해라. 그 다음에 since I was bor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그렇죠. How long have you lived here?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 살았니? Since I was born.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살이라면 내가 만약 이 말을 하는 사람 10살이라면 since I was born 대신 쓸 수 있는 게 Why 10 years?
for 10 years로 바꿔 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10살이라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았다 했는데 나이가 10살이야. 그러면 for 정확하게 하면 뭐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면 몇 년 동안 산 거예요? 9년 동안 산 거죠. 어떻게 알았지? 우리나라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떠나기 전에 가방을 꾸렸대. 그래서 무슨 시제, 자 이게 우리가 접속사니까 항상 무슨 시제에 뭐 한다, 무슨 시제에 뭐 한다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가 무슨 시제에 떠나기 전에, 과거 시제에 떠나기 전에, 무슨 시제에 가방 꾸렸다, 과거 시제에 가방을 꾸렸다. 오케이, 쉼표 안 할 건데요 나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뭐? He packed his bag. 그렇지. He packed his bag. 그렇죠. 이 뜻이 먼저 나와요. 쉼표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주절부터 쓰겠다 이 말이에요. He packed his bag. 그 다음에 쉼표 쓸 필요 없이 만들어준 접속사 뭐? Before he left. 그렇죠. Before he left. leave 쓰고 있는 사람 없겠죠. He packed his bag before he left. 됐습니까? 쉼표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He left 쉼표, he packed his bag. 됐습니까? 케빈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그 책을 읽었대요. 그쵸? 누구는? 케빈은 뭐 했다? 읽었다. 무엇을 읽었다? 가방을 읽, 아, 그 책을 읽었다. 케빈이 그 책을 읽었다. 이 부분을 보고 우리가 뭐로 표현할 뿐? 주절이죠. 됐습니까? 버스가 올 때까지. 그러면 쉼표, 이번엔 할까? 아니요. 이번엔 할래. 아, 네. 알았어, 하지 말자고. 오케이, 네, 그러면 쉼표 안 하려면 뭐부터 표현해야 돼? Kevin read the book. 그렇죠. Kevin이 시제 과거니까 read the book. Kevin read the book. 그러면 그 버스가 올 때까지. Until the bus came. 그렇죠. Until the bus came. Kevin read the book until the bus came. 됐습니까? 그래서 until the bus came 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Until when did Kevin read the book? 그렇죠. Until when did Kevin read the book? 이 속에 did 들어있으니까 해서 안 붙은 거죠.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자, 시간의 부사절 다음에 왜 바로 이어서 조건의 부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 시제를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라는 공통적인 문법이 있었죠. 그러니까 만약라면, 만약 아니라면 두 가지 라면이 있었습니다. 다 will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 이 문장 했었죠 제가. 'Do you know if he will come?' 그래서 이건 지금 틀렸죠? 어떻게 된다? 얘를 치우고 얘를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comes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또 얘기하겠죠. 그렇습니까? 어? 선생님 만약 라면에 뭐 will 넣지 말고 현재 시제 대신해야 되니까 if he will come이 아니고 if he comes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게 만약 그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일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이 문장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만약 그가 떠난다면이 아니에요. 오케이. 자, if가 무슨 뜻이 있다고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if는 무슨 뜻도 있지만,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런 뜻도 있다 했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뭐 때문에 이거 하고 있냐. 제발 if가 있으니까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고 공부하지 말란 얘기 하는 거야. if가 만약 그가 온다면 이란 뜻이었다면 그때는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근데 이 문장은 그 뜻이 아닙니다. Do you know if he will come? 이게 맞는 문장이고요. 왜 그러냐? Do you know? 뭔 뜻이야? 너는 아니. If he will come. 그가 오는지 말지. 그렇죠.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Do you know about 이시죠? 너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그거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거. 그래서 얘는 무슨 절인 거야? 이거 안만 길어봤자 주어 동사가 있었는데 이걸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절? 명사절. 명사절이란 말이야.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하나 배웠는데? 뭐? That. 그러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that은 그냥 누가 뭐뭐 한다라 는 것이었고, if는 뭐뭐 할지 말지라 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미래에 올 것인지 아닌지가 너는 알고 있니?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고요. 여기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이리 마세요 이건. 만약라면 아니야 이건.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야. 이때는 will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if나 unless만 보고 무조건 will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만약 뭐뭐 한다라면 이란 뜻일 때 그때 will을 넣으면 안 되고 현재 시제로 대신해 줘야 된다고 그랬지만 절대로 if 뒤에 will 오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적 없어. 나는 분명히 뭐라고 수업했어? 만약라면 만약 아니라면에 will 넣지 말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거를 문법적인 용어로 풀면 조건절에는 현재 시제를 했으니까 미래 시제를 대신해야지 미래 시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만약라면은 will 넣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tomorro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f it will be cold tomorrow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If it is cold tomorrow, I will wear my new coat, 새 코트 입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라이가 이게 무슨 뜻이 두 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또 있는데 여기는 무슨 뜻이겠어? 너 나한테 거짓말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프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프리의 뜻은 한가한. 그럼 반대말은 비로 시작하는 그렇죠. 비지가 바쁜이고 프리가 한가한 이런 뜻도 있죠. 프리 쿠폰은 뭐야? 프리 쿠폰. 그렇죠. 공짜 쿠폰이죠. 한가한 쿠폰은 아니겠죠. 공짜의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감옥에 갇혀 있으면 프리해요? 프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프리의 뜻은 어떻지 않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뜻도 있죠. 자유로운이라는 뜻도 있죠. 프리가 자유로운, 공짜의, 한가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한가한이라는 뜻일 때는 비지가 반대말일 거고요. 그 다음에 more loudly 한 뭐예요? 더 큰 목소리로 더 크게 어찌시죠? 어찌어찌 더 크게. 예, 그러면 이제 집어넣을 준비가 됐나 보네요. I always be your friends. I will always be your friends가 뭔 뜻이에요? 친구일 것이다. 난 항상 네 친구일 거야. I'll be always your friend. 됐습니까? 그러면 unless do you 얼마나 unless? You lie to me. 그렇죠. Unless you lie to me가 뭔 뜻이에요? 오케이. Unless 해석할 때 조심하라고 그랬죠. You가 lie 한다면이야, 안 한다면이야. 내 안에 뭐 들어있다? 그렇습니까? 만약 네가 나에게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늘 나는 너의 친구일 거야. 그러면 저 친구가 될 조건이 뭐다?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기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문이라 그래? 조건문, 조건절이라 그럽니다. 네가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런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I will always be your friend. 나는 항상 너의 친구일 거야. 예, 됐습니까? Unless 해석을 주의하란 말입니다. You lie to me는 네가 나한테 거짓말 한답니다. 근데 unless you lie to me는 네가 만약 나에게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이야. 오케이, I can't hear you가 뭐야? I can't hear you. 나는 너의 난네 목소리 들을 수가 없단 말이야. 뭐라 하는지 안 들려? I can't hear you. 그러면 unless. Unless you speak more loudly. 그러면 you가 스피커로 한다면이야, 안 한다면이야. 안 한다면 이 말이죠. unless가 있으니까 you가 더큰 소리로 스피커하지 않는다면 나는 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큰 소리로 얘기 안 한다면 난 들을 수가 없어. 됐습니까? 난네 목소리 들을 수가 없다. I can't Hear hear you. 네가 큰 소리로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you. Unless you speak more loudly. You speak more loudly. 너가 더 크게 말한다죠.
근데 unless가 뭡니까? 말하지 않는다면. 오케이. 그래서 unless 빼고 다른 표현 하면 뭐가 돼요? I can't hear you if you don't speak word loudly. 그렇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don't가 사용되죠. If you don't speak loudly. More loudly. 얘도 마찬가지죠. I will always be your friend if you don't lie to me. 네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면. If you don't lie to me. If you don't lie를 unless you lie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not이 들어가면 lie 속에 들어있던 do가 튀어나와서 don't를 만들 수밖에 없죠. If you don't lie. If you don't lie하고 같은 표현이 unless you lie다. 그 다음에 if more you can have them. 오케이. 그래서 여기 have가 뜻이 많은데요. 여기에 have는 여기 them이 뭐 대신 왔을 게 뻔하니까 those pictures. Those pictures죠. 그러면 if you want to those pictures. 만약 네가 저 그림들을 원한다면 you can have those pictures. 너는 그 그림들을 가질 수도 있다. 원한다면 가져도 돼. If you want those pictures, you can have those pictures. 그림들을 가져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계속 뭐 여기에 1번하고 똑같은 수로 된 게 2번하고 4번이죠. 전부 다 무슨 절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절로 시작하니까 뒤에 unless 이거 나오죠. 근데 여기 3번만 무슨 절로 시작하고 있어? 조건에? 부사절 있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쉼표가 있어야 되는. 자, 그다음 we could go to the concert together. 우리가 함께 콘서트장에 갈 수 있대요. If you were free. 오케이. 사실은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은 문장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예정이냐?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미리 예방접종하면 가정법 과거는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가정법 과거는 언제 또는 언제 있을 수 없는 일, 언제 또는 미래에 있을 수 없는 일, 언제 또는 미래의 사실이 아닌 것을 가정법 과거라는 문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기로 하느냐? 우리가 함께 콘서트에 갈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함께 콘서트장에 갈 수 있을 텐데 if you were free, 네가 언제 어떻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한가하다면 네가 현재 또는 미래에 한가하다면 We could go to the concert together. 우리가 같이 콘서트 갈 수 있을 건데 아씨 못 가네. 만약 네가 언제 어떻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한가하다. 오케이. 가정법 과거 조심해야 되는 점. 형태는 전부 다 동사의 조동사의 과거형, can의 과거형, could죠. 그 다음에 are의 과거형, were죠. 근데 절대로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됐습니까? 사실이 현재 또는 미래의 사실이 아닌 거. 너는 여기에 you는 바쁜 사람이다, 안 바쁜 사람이다? 바쁜 사람이다. 맨날 바쁘다고만 얘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한가할 때가 있다 없다? 없다. 한가할 리가 없다 이 말이야. 한가할 리가 없다. 맨날 바빠. 그래서 해석을 마냥 네가 이걸 보고 자 여러분들 you were free만 있어. you were free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누가 무슨 시세에 어쨌단 얘기야? 네가 과거 시제에 한가했다. 그렇죠. 네가 과거에 한가했었다 얘기하는 거. 근데 if you were free 하니까 네가 현재 또는 미래에 한가해진 네가 없지만 한가하다면 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해석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표현한 아쉬움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걸 바라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뭐 보면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친구들 중에. 그쵸? 야, 오늘 주말에 우리 뭐 시내 가서 놀래? 뭔데? 나 학원 가야 돼. 그쵸? 없나요? 다들 친하게 놀고 있나요?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이에요. 오케이. 복 받았네요, 여러분들. 자, 내가 너를 초대한다면 파티에 올 거니?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조건이라면?
라는 조건이라면, 이게 뭐, 이 부분이 바로 조건의 부사절이 된단 말이에요. 누구는 뭐 하겠니? 너는 파티에 올 거니? 그러면, will you come to the party가 뭔 뜻이야? 넌 파티에 오겠니? 그러면 내가 만약 너를 초대한다면 하면 되겠네요. 내가 만약에 언제 초대한다면? 현재 또는 미래에 초대한다면. 그래서 if I will invite you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된다? If I invite you 라고 해야만 한다고요. If I invite you라면. 그래서 절대로 if I will invite you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얘기했어.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마세요. If I invite you, will you come to the party? 그 다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것을 꺼라. 됐습니까? 무슨 문? 명령문. 그쵸. 충고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컴퓨터 좀 끄란 얘기가 먼저 보이네. 컴퓨터 좀 끄세요. 사람이 없다고, 컴퓨터. 그럼 여기에 남은 부분은 우리말로 뭘 집어넣어야 돼? 만약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무슨 시제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미래에서는 미래 그렇죠 현재 또는 미래에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그럼 만약 라면이니까 will 넣겠어 안 넣겠어 넣어요 그렇죠 여기 만약 없는데 선생님 그래 만약 넣어도 상관없잖아 만약 네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꼭 이게 있어야지만 만약 라면 이제 안 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건 이게 없어도 만약을 넣어서 말이 되면 그 똑같은 문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선생님 만약 라면에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만약이 없잖아요 이 만약 컴퓨터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꺼라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이 없더라도 만약을 넣어서 말이 되면 똑같은 문법을 써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컴퓨터 좀 꺼라라는 말이 먼저 시켰는데 컴퓨터 좀 꺼라 만약 네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Unless you use the computer Unless you use it 이네요 Use it 해도 되겠죠? Unless you use it 됐습니까? 그럼 Unless you use it 되고 뭔데 돼요? If you don't use it. 그렇죠. If you don't use it. 또 똑같은 표현이죠. 소문 졌어야죠. turn off the computer unless you use it. turn off the computer if you don't use it. 만약 쓰지 않을 것이라면. If you will not use it. 이 맞을 것만 같아. 사용하지 않을 거라면 무슨 시제에 사용 안 할 거라면 미래 시제에 사용 안 할 거라면 지금 거라. 그렇다고 해도 will을 절대로 넣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만약 네가 이 잡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만약을 여기다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절 부분이다? 종속절. 쉼표가 있네. 그쵸? 그럼 종속절로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나는 그것을 본다. 만약 네가 이 잡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이번에는 빼박인가요? 네 간수가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빼박이네 If you don't want this magazine Unless you want this magazine I will throw it away Throw away 뭐하다? 버리다 버리다 그러니까 버릴 거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you aren't full, we can have lunch together. If you aren't full, 만약 누가 어떻다면? 만약 내가 배부르지 않는다면 그렇죠. We can have lunch together. 우리는?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다. Okay. If you aren't가 있는 걸로 봐서 이거 하란 말이죠? 그래서 뭐? Unless you are full. full. Unless you are full이 무슨 뜻이야? 만약 네가 배부르지 않는다면 그렇죠. 낯이 없지만 이건 절대로 네가 배부르다면이 아니야. 배부르지 않다면 낯이 있도록 해석을 했습니다. Unless you are full. If you are hungry, we can have lunch together. 자, unless I see you tonight이 만약 see 한다면이야, see 하지 않는다면이야. see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Unless I see you tonight이 뭔 뜻이야?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보지 않는다면 I call you tomorrow. 내가 너한테 전화할 것이다. 그러면 if
If I don't see you tonight, I will call you tomorrow. 그러니까 if I don't see you tonight. So if not, unless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랜드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바로우죠. 뭐 많이 해서 이제 알죠? 네. 랜드는 빌려주다. 바로우는 빌리다. 네, 만약 네가 돈이 필요하다면, If you need money. If you need some money. If you need money 좀 어색하다. If you need some money. 내가 너한테 좀 빌려줄 수 있어. I can lend some to you. I can lend some to you. 그래서 I can lend you some 될까 안 될까? 네요. 안 됩니다. 말 하다 만 것 같아서. 원래는 돼야 되는데 Give it to me 하고 똑같은 이유. 됐습니까? Lend some to you 한단 말이죠. Lend you some 하면 말하다 만 것 같아.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I can lend you some money. Money를 또 써야 되죠. 됐습니까? If you need some money, I can lend some to you. 그 다음에 만약 누가 어떻지 않다면? 만약 제가 어떻지 않다면? 언제 바쁘지 않다면? 현재 또는 미래. 그렇죠. 않다면. 그래서 쉼표 쓸까 말까? 써요. 쓰지 말자. 그래서 I will help you. 자, 쉼표 안 썼을 때 이 부분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절부터 쓴다? 주절부터 쓴다. 주절주절이부터 먼저 한단 말입니다. I will help you. 내가 널 도울게. 그 다음에 unless 쓰라 했으니까 unless I am busy. Unless I am busy. If I am not busy. 그러니까 unless I am busy, I will help you 해도 물론 되고요. 그때는 쉼표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unless부터 썼는데 쉼표가 없다면 틀린 거야. 네. 자, 계속해서 여기는 수어 발췌죠. 그래서 이유의 접속사, because, since, as가 있대요. 어? since 무슨 뜻만 있는지 알았더니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 because 하고 같은 뜻도 있다. 그 다음에 as 뭐 할 때 배웠더라. as가 뭐뭐 하는 동안 이란 뜻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뭐 때문에 because로 바꿔 쓸 수 있는 since와 as가 있더라. as가 뜻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저 밑에서 살펴보겠죠. 밑에 어차피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까? 마이크 got called. 마이크가 무슨 시제에 뭐 했대요? 과거 시제에 변기에 걸린다. because he took a call that. 무슨 시제에 뭐 했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찬물 샤워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가 찬물로 목욕을 했기 때문에 그는 감기에 걸렸어. 그렇습니까? Because he took a cold bath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Mike get a cold? 그렇죠. Why did Mike get a cold? 마이크는 왜 감기에 걸렸니? Because he took a cold bath.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since it was raining, we stayed indoors. 자, since가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일 수도 있고 뭐뭐이기 때문에 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죠? 뭐뭐이기 때문에. 왜? 뜻이 첫 번째 이유, 뜻이 그게 어울리죠? 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비가 내리 무슨 시제에 뭐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we stayed indoors. 우리는 무슨 시제에 실내에 있었다? 과거 시제에 실내에 있었다. 이거 어디서 본 문장 같지 않아요? We stayed indoors in our B&B. 네. 문장하고 거의 똑같지 않아? 네. 완전 똑같은가? 몰라요.
Because it was raining, we stayed indoors at our B&B.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cause it was raining, we stayed indoors. 그러면 여기에 이래다 뜯고 싶으면 뭐 Why did you stay indoors? 왜 실내에 있었니? 뭐가 뭐라고요? Why did you stay indoors? Since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뭐 이후로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뭐가 뭐뭐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문법적으로도 보이는데요. 자, 만약에 since it was raining, we have stayed indoors. 또는 we have stayed indoors since it was raining. We have stayed indoors since since it was raining. 이건 뭐 뜻일까요?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실내에 머물렀다. Since it was raining. 비가 내리고 있었던 이후로. 비가 내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실내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야, 이거. 여기에 뭐 하나 넣었을 뿐이야? Have 하나 넣었을 뿐인데. 얘가 뭐가 됐어? 비가 내리고 있는 중이었다가 비가 내린 이후로 지금까지가 됐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완료 시제가 지금은 교재에 있는 게 현재 완료 시제가 아니죠. 네. 그래서 과거에 집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건. 근데 여기다가 have만 하나 살짝 넣었어. 그러면 여기는 pp인데 뭐 과거나 pp형이랑 얘는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렇죠? 얘는 더 건드려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집 안에 있었다. 뭐 한 이후로? 비가 내린 이후로. 됐습니까? I like baseball. 내가 뭐 한대요? 아, basketball. 나는 뭐 한대요? 농구를 좋아한다. As I can jump higher than my classmates. 뭔 뜻이에요? 내가 나의 클래스메이츠보다 점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래야 뜯고 싶어. Why do you like basketball? Basketball. Why do you like basketball? 농구 왜 좋아하니? Since I can jump higher. 내가 더 높이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니까. 됐습니까? Because I can jump로 바꿨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s의 다양한 의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as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일 먼저 받은 시간의 부서들 할 때 뭐 while my mom was 뭐 making cookies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엄마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었을 때 뭐 I studied English. 난 영어 공부했어. 그 다음에 as가 because 이걸 이때 as를 보고 time의 as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원인이나 이유 뭐이기 때문에 이때 뭐의 as다? reason의 as다. reason이 무슨 뜻이에요? reason 이유라는 뜻이죠. reason. reason.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고 manner의 as라고 합니다. manner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방법,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방법, 수단.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뭐뭐 한 것과 똑같이 이런 식으로 do in Rome. 로마에서 행동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do in Rome. 로마에서 행동해라. as the Romans do. 누가 뭐 하는 것대로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 이런 속담이죠. 그래서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이 라는 뜻입니다. 뭐뭐처럼 뭐뭐와 똑같이. 뭐뭐와 똑같이 라는 말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로마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As the Romans do.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방법의 As라고 합니다. 방법의 As. 방식의 As다. 오케이, 사이언스 픽션이 뭘까요? 그렇죠. 픽션이면 어떤 뭐 있었던 일 그대로 쓰는 게 픽션이야? 지어낸 게 픽션이야? 지어낸 게 픽션이죠. 네.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그러면 반대말은 뭐예요? 픽션의 반대말? 논픽션. 그렇죠. 논픽션이 논픽션.
픽션하고 논픽션하고 반대말이다. 그럼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죠? 그럼 픽션이야, 논픽션이야? 논픽션이죠. 꾸며낸 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뭐 햄릿 같은 거 이런 건 어때? 픽션, 꾸며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비코드를 넣으라는데 비코드를 여기다 넣어볼까요? 뭐 이런 거 아니면 여기다 넣을까요? 뭐 여기에 뭐 만약에 여기에 넣을 수 없다면 왜못 넣는지, 여기에 넣어야 한다면 왜 넣어야 하는지 문제 풀때 그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비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다면 왜 그래야 되는지, 만약에 여기에 비코드를 넣어야 된다면 왜 그래야 되는지, 이거 쉼표 안 하면 틀립니다. 그렇습니까? 쉼표 주의하세요, 작문할 때. 그 다음에 not anymore는 뭐예요? not anymore. 왜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가 뭐다? not anymore가 뭐라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 그렇죠.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to fake가 뭐예요? 치통이죠. 그 다음에 on time 뭐였더라? 제 시간에. 이제 알죠? 그 다음에 he overslept. Overslept이 뭐야? Overslept. 늦잠 자다. Overslept은 늦잠 자다예요. Over is 뭐야? Over it. 과식하다. 그렇죠. Over is는 과식하다. 맞습니까? 초의 기분이 이런 거구나. 다소리 기분이 이런 건가? 봐봐요. Okay. 그 다음에 레프에서는 전에 한적 있는데. 자, 레프하고 레프에서는 뜻이 다른데요? 뭐가 다른지 조사해 오세요. 퍼니 루킹은 뭘까요? 웃겨 보이는 그렇죠. 생김새가 웃긴. 그 다음에 수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대요. 왜 병원에 갔대? 머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자, 이 표현을 비교해서 because of를 쓰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because of를 쓰면 그 다음에 이것도 because of 써서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A에 2번도 because of를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무서워서 어젯밤에 잠을 잤어. 언제 무서워서? 언제 잠을 못 잤다? 과거에 잠을 못 잤다. couldn't sleep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3시간 동안 걸었기 때문에 피곤했다. 3시간 동안 걸었던 게 언제인 것 같아? 과거. 하고 피곤했던 거 언제? 과거. 다 과거죠. 그니까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걷다. 이 3시간 동안 걷다라는 표현은 3시간의 걷기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3시간의 걷기. 3시간의 걷기. 여러분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거 비슷한 거뭐 배웠냐? 13살짜리 소녀가 뭐였더라? 오케이. 뭐뭐 하는 거. 됐습니까? 걷기는 영어로 뭐예요? 오케이.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다 가르쳐 줬으니까 이 표현도 뭐가 가능하, 뭐가 사용이 가능하다? Because of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한번 고민해 봅니다. 미스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네. 그렇죠. 여기서는 무슨 뜻일까요? 그 말고 무슨 뜻도 있나요? 실수하다. 실수하다. 또 I miss you. 그리워. 그리워하다. 그렇죠. 그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시험, 아, 공부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했다. 언제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에 열심히 공부해서 언제 통과했다? 과거에 통과했다. 그들이 걷고 싶었기 때문에 공원에 갔다. 언제 걷고 싶어서? 과거에 걷고 싶어서. 언제 공원에 갔다? 과거에 공원에 갔다.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스스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따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결과에 접수사 so나 so that 구문. so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분리해서 so that에 대한 얘기 따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so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 so가 여러분들 뭐 한 두 가지 정도 뜻은 알아야죠. 이제 중이니까 무슨 뜻도 있고 매우, 그렇죠. 매우란 뜻도 있죠. so called,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so가 매우란 뜻도 있고, 그래서란 뜻도 있어. 자, 그래서 so가 여기 있네요. so가 그래서란 뜻일 때. Anna was late for school. So Mr. Cruz was angry.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그렇죠. so의 뜻은 그래서 미스터 크루즈가 화가 났다. 그래서 so는 그래서란 뜻일 때 뭐와 뭐를 연결합니까? 그렇죠. 애나가 학교에 지각한 게 뭐가 돼서?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 결과 누가 뭐 했다? 미스터 크루즈가 화였다. 그렇죠. 미스터 크루즈 씨가 화가 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Alex ate so much that he had to loosen his belt. loosen이 뭘 것 같아요? loosen. 그렇죠. 헐겁게 하다죠. 헐겁게 하다. 풀다. 반대말은 오우. 타이튼은 형용사니까 타이튼 하면 되겠죠. 타이튼. 꽉 쬐게 하다. 조이게 하다. loosen. 풀다, 느슨하게 하다. 타이튼하고 루즈는 전부 다 뭐가 붙어가지고 동사가 되고 있네요. 뭐가 붙어 동사 되고 있어요. en. 그러면 타이튼의 형용사형이나 부사형은 타이트고요. 그 다음에 루즈의 형용사형은 그리고 루즈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입니다. 뭐 이거하고 또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하고 이건 다른 단어죠. 루즈가 헐거훈이라는 형용사고요. 루즈하면 헐겁게 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lex ate so much. Alex가 무슨 시제 매우 많이 먹었답니까? 과거 시제 매우 많이 먹었다. 대시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그 he had to 오래간만이죠. had to는 어떨 때 써요? 그렇죠. 언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 과거에 의문 표현할 때 쓰는 거죠. 뭐가 과거형이 없어서?
과거형이 없죠. must는 과거형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고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은 뭐로 표현한다? had to. 그래서 대시 그래서란 뜻이었죠. 그래서 he had to loosen his belt. 그는 뭐 해야만 했었다? 벨트를 풀어야만 했었다. 느슨하게 만들어야만 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에 so 빼고 because 넣으면 어떻게 된다? Because Anna was late for school, Mr. Cruz was angry. Because 쓰고 so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Tom talked about it over and over again. Over and over again이 뭔것 같아? 계속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이죠. Tom talked about it. Tom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다. So, 그래서 I felt very bored. 나는 매우 지루함을 느꼈다. 맞습니까? I felt very bored. 위치가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난 매우 지루함을 느꼈어. 왜 그랬는데? Because Tom talked about it over and over again. Tom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o로 연결할 때는 이게 이제 먼저 일어난 일이겠죠. 둘 다 뭐 시제는 과거 썼지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가 그 결과로 생긴 나중에 생기는 일이죠. 됐습니까? 근데 because를 쓰면 because 뒤에 뭐가 온다? because 뒤에 so 뒤에 결과가 오고 because 뒤엔 원인이 온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여기서 하네? 자, 지금은 우리가 했는 건 so 대시 분리되어 있는 거였어요. so 블라블라 대시였어. 근데 이제 전번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so 대시 붙어 있어서 so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란 뜻으로서 뭐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의도. 의도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 처음 나왔네요. 소대시 이런 역할 한다는 거 붙어 있을 때 She swims every day. 그녀가 뭐 한답니까? 매일 수영한대죠. So that she can stay healthy. 그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대답 듣고 싶어. Why does she swim every day? 있습니까? 그래서 얘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 부사구가 아닙니다. 자, 이거 근데 같은 표현이 뭘까? She seems every day to stay healthy. 해도 되죠? 네. to 앞에 쓸 수 있는 거 뭐? She seems every day in order to stay healthy, so as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stay healthy 하기 위하여. she seems every day so that she can stay. 지금은 절이라고 합니다, 절. 절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뭐가 있어? 네?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는 구라 합니다.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구라 그러죠. 동사는 있지만 주어가 없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고1이 되면 이런 시험 문제 만나볼 거예요. 어떤 시험 문제? 알았어, 알았어. He was a foolish boy that he believed it. 이렇게 어디 틀렸으니까 좀 고쳐달래. 일단 무슨 얘기하고 싶냐? 일단 뭐로 보여? 소대 구문으로 보이죠? 그럼 이 부분에 무슨 얘기하고 싶었을까? 그는 매우 엄청한 남자 분이었어. 그래서 대신 뭔 뜻이라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믿었다. 믿었다. 내가 뻥 쳤는데 믿었단 말이야. 이거 어디가 잘못됐냐? He was such a foolish boy that he believed it.
자, 그런 얘기 한적 있잖아. 그렇죠. 이제 단어 몇개 쓸까? so하고, very하고, search하고 쓰겠죠. 그리고 얘들 셋이 뜻이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뭔 얘기하냐? 무슨 구문만 있는 게 아니고, so that 구문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이가 있네. 그렇죠. 그가 그렇게도 멍청한 남자아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믿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뭔가 얘 때문에, 보이 때문에 여기 so를 쓰고 싶은데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so that 구문도 있지만 무슨 구문도 존재할 수가 있다. such that 구문도 똑같은 뜻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다가 so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다니까. 됐습니까? 틀렸습니다. such를 쓰고 뜻은 뭐뭐라서, 이번에는 그가 어때서가 아니고 어떤 것이라서, 그래서 그는 뭔 짓을 했다. 이런 구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미리 예방접종. 소를 이용해서 한 문장 써라. 뭐 헤비를 왜못 쓰는지 모르는 거 굳이 물어보면 되겠죠. 헤비를 못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얘하고 같은 말이 하드냐 하드리냐. 뭐 하드 가지고 심한 뭐 이렇게 뭐할수 있잖아. 하드냐 하드리냐 그런 거. 헤빌리랑 바꿔 쓸수 있는 게 하드냐 하드리냐. 헤비는 왜못 쓰냐. 왜 헤빌리냐. 그 다음에 풋오프가 뭐였더라. 그래? 그 뜻도 있어 그래. 근데 put off the fire 이런 뜻일 때는 불을 끄던데, 그 말고 put off가 다른 뜻이 있어요. 얘는 enjoy 종종 할때 한번 나왔었어. 그 다음에 not at all이 뭐라 그랬더라. not at all 그렇죠. 전혀 아니다. at all이 뭐를 강조할 때 쓰일 수 있다? not을 강조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전혀 아니다. at all이 뭔 뜻이다? 전혀란 뜻이다. 부정어의 강조라는 거 배우게 돼요. 로사 was very surprised. She didn't say anything for minutes. for minutes가 뭘까? 잠깐 동안. 그 상자가 너무 무거워서 나는 언제 무거워서 뭐 이런 거살 필요가 없네. 자, 이거 같은 표현 있죠? 그렇죠?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었네. 그러면 너무 무거운 거야? 충분히 무거운 거야? 그렇죠. 너무라는 말에 집중해서 같은 표현. 케빈이 너무 늦게 나와서 경기에 참여하지 못했대요. 페일이 뭔 뜻이야, 페일? 실패하다. 또는 페일 투두 쓰면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실패했으면 뭐뭐 하는 걸 했단 얘기야, 못했단 얘기야? 됐습니까? 엔터, 비짓, 뭐 기억나시죠? 메리, 디스커스. 얘도 같은 표현 좀 어렵긴 한데 해보세요. 같은 표현. 너무라는 말에 집중해서. 이 문장의 같은 의미. 그다음에 어떤 애완동물을 매우 영리해서 그들의 동물은 오케이 같은 표현 생각해 봅니다. 너무 영리한 거야. 충분히 영리한 거야. 충분히 충분히 영리하네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더 플러그인 메이커인데 every customer likes her. 커스터머 정도는 다 아시죠 이제? 네.
flashlight가 뭐겠어요? flashlight 전등이죠 뭐. 됐습니까? moonlight는 뭐겠어요? 달빛이겠죠. bright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요? dark. 그다음에 그들이 서둘렀기 때문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무슨 시제에 서둘러서? 과거 시제에 서둘러서. 그렇죠. 이거 시간 안에 도착하다는 아까 봤는데 우리 문제 풀이할 때. 네. 시간 제때 도착하다. 뭐.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네. 됐습니까? Brave Nine 되겠죠. 수미는 매우 예뻐서 모든 소년들이 그녀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슨 시제에 예쁜 것 같아? 오케이. 모든 소년을 A로 시작해서 할 수도 있고 E로 시작할 수도 있죠? 네. 어느 걸로 할래? A. E로 할래. E로 하세요. E로 시작. E로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소년의 표현, E를 사용해서 표현해주세요. 그니까 그 다음에 양보의 접수사. 자, 양보의 접수사는 이름을 잘못 지었다 그랬죠? 네. 됐습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됐습니까? 뭐 관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나는 어디가 어땠지만 다리가 어땠지만 다리가 아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 뭐 했다? 양보해드렸다. 자리를 양보해드렸다. 됐습니까? 뭐 다리가 아프면 앉아있는 게 당연해. 양보하는 게 당연해. 앉아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양보했다에 양보의 접속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 일단 의미부터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무슨 뜻이다? 비록 뭐뭐 했지만. 이런 뜻입니다. 자, 비록이란 말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아까도 마냥라면, 꼭 마냥이란 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비가 내린다면,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라는 말은, 마냥 비가 내린다면이죠. 마찬가지, 비록이란 뜻은 뭐, 비록 없이 뭐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일단 종류는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등이 전부 다, 비록 뭐뭐이지만, 했긴 하지만 그래도 이랬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얘는 뭐랑 연결시킬 거냐? 얘는 의미는 뭐하고 똑같다? 의미 전달상 것과 같다. 의미 전달상 but하고 같은 쓰임새다. 뭐 나오네요 여기. It was dark, but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It was dark. 어땠다? 어두웠다. 어두웠으면 불 켜는 게 당연하겠어. 불 안 켜는 게 당연하겠어. 불 켜는 게 당연하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는 불 켰어 안 켰어? 안 켰어요. 당연할 것 같은 행동을 했어.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했어. 당연하지 않은 행동.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end가 어울려, but이 어울려. 아. but이 어울리죠.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불을 안 켰습니다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은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럴 때 표현하는 게 바로 but 대신 쓰는 게 although인데. 자, 봅시다. 오케이. 자, though it was dark. 지금 설명을 이렇게 바꿔놨는데 이걸 그대로 하면 여기다가 여기 but을 빼버리고 여기다 물러둔다. Though it was a dark 쉼표,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Though it was a dark,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그러니까, though it was a dark, 이걸 먼저 쓸 수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종소설이니까 그런 얘기 했죠. 그리고 얘를 먼저 쓰면 여기다가 꼭 뭐 해라? 쉼표, the man didn't turn on the light. 됐습니까? 네. 자, 마치 뭐하고 뭐 관계 같냐? 마치 뭐하고 뭐 관계 같아요? because하고 so의 관계 같죠? 그쵸? 추웠기 때문에 나는 에어컨을 껐습니다. 그쵸? 네. 추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껐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구야? Because는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So는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항상 뭐부터 오고? 원인이 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와야 되죠. Because 뒤에는 그래서 뭐가 오고? 원인이 오고 So 뒤에는 뭐가 와? 결과가 오죠. Because하고 So하고 다 쓰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 안 돼요. 똑같이 Do하고 But하고 같이 쓰면 안 돼. 해석은 되게 잘 돼. Though it was dark. 비록 어두웠습니다. But the man didn't turn the light. 그러나 불 안 껐어요. 백과 조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Do를 쓰든지 But을 쓰든지 지금 이제 Do만 가지고 설명한 게 얘들 다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다르죠. 얘는. 어쨌든 일단은 같이 합니다. 됐습니까? 네, Do를 쓰든지 But을 쓰든지 둘 중 하나만 쓰지 Do도 쓰고 But도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빠듯하네. 일단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